뭐예요? 돈 많은 백수입니다. 통장에 300만원씩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번역가? 뮤지션이요. 노래하는 사람한테 간호사 되고 싶었다가 PD. 부모님의 어린 시절 꿈을 알고 있어요? 저 아빠 대통령이요. 승무원이라면 아빠는 비보잉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마 생물학자? 잘 모르겠어요. 부모님의 꿈을 한 번도 여쭤본 적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억이 안 나요. 솔직하게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것 같아요. 어머니의 꿈은 뭐였어요? 여군도 되고 싶었고 간호사도 되고 싶었고 패션 디자이너, 학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선생님이었습니다. 엔지니어. 꿈은 의사였지. 꿈은 옛날에 빵집 사장님은. 꿈은 성악가고 피아니스트였고. 천문학자? 돌아가고 싶은 청춘이 있으세요? 학창시절?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때. 고교 시절이겠지. 10살?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중학교. 중학교 때. 10대로 가고 싶은데. 내 아이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요? 좋아하는 일 열심히 하자.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해. 너의 미래는 찬란할 거야.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했으면 망설이지 말고 경험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열심히 살자. 그냥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봤으면 좋겠지. 내 꿈을 펼쳐라. 넌 어차피 잘될 거니까. 잘하고 있다.